지난 5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100여일,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고려대학교,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대생 3인이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학생을 또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사 필요 없다! 성추행범 출교하라! 그런 의사 필요 없다! 성추행범 출교하라! 성추행범 출교하라! 제작진은 동생을 위해 어렵게 용기를 냈다는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사건 발생 100여일, 동생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이 이제 약간 대인 기피증 이런 거 생겨가지고 밖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요. 그 학교 친구들 만나는 것 자체도 이제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자주 있고 만나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고 우울증약을 계속 복용 중인데 몸에 힘도 없고 자주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낮에 있을 때도 약간 몸이 나른하고 의욕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계속. 지난 5월 21일, 동생은 의과대학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MT를 떠났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해 술을 마신 후 동생은 의식을 잃었고 남자 동기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이제 잤는데 성추행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눈고 좀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도 동생이 또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 동기들은 동생을 성추행했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좀 패닉이었죠, 처음에. 저도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어떡하냐고. 성추행을 한 가해 학생들은 6년간 동생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 충격이 더 컸다고 합니다. 동생은 곧바로 학교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이 당한 추행은 어느 정도였을까? 정말 저희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정말 나빠요. 그 가해 정도가. 그래서 학생이 처음엔 사실은 강간을 걱정했었죠. 근데 이제 강간의 증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의심할 정도의 추행 정도? 피해 여학생은 가해 학생들을 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찍은 건 고대가 이제 출교를 시키면 재입학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퇴학 조치가 됐을 때는 뭐 6개월 한 학기만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하고 그 재입학이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얘기들을 이제 고대 졸업생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 명의 가해자를 이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은 안 봐도 이제 화나죠. 결국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고 가해자가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 거죠. 피해 여학생은 가해 학생들의 출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들이 퇴학 조치를 받아 학교에 복학하게 될 경우 학교를 떠나겠다는 입장입니다. 퇴학은 재입학이 허용되는 반면 출교는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력한 징계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을 반드시 출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의대 쪽에서 뭐 어떤 그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생들이 출교가 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뭐 이게 위헌이다. 처음에는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뭐 이 학생들의 교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자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학생들이 매칭이 안 된다. 학교에서 출교라는 거를 내리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바로 내릴 수는 없고 그러면 네가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학교 측은 오히려 피해 여학생을 설득하며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가 출교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퇴학 쪽으로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학 조치, 뭐 출교 조치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떠신지. 아니요, 제가 지금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고대 측이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대 측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5년 전 고대에서 출교 조치를 당했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학교가 보기에는, 학교 당국이 보기에는 학생운동을 했던 학생들은 호적에서 파버릴 만큼 나쁜 학생들이지만 같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그거를 막 카메라로 찍고 그런 학생들에게는 퇴학이라는 더 낮은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좀... 지난 2006년 학생들은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학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징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고대 측이 관련 학생 7명에 대해서 퇴학보다 강한 출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출교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는 학내 투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출교 방침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출교를 당했던 학생들은 학내에서의 그런 등록금 투쟁 같은 것들에 앞장서왔던 학생들이었거든요. 여러 학내 시위들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출교를 시켰다. 당시에 상벌위원회 상벌위원장이었던 이제 학생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들은 고려대학교를 다닐 자격이 없다. 당시 고대는 담화문을 통해 7명의 학생들을 출교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학교의 자유, 정의, 진리를 지키고 면학에 힘쓰는 다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을 도려내는 비장한 각오로 출교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의 태도가 이전과는 상반된 모습이라는 비판이 지적됐습니다. 학생 진보 운동에 대해서 그런 탄압의 어떤 무기로 출교라는 징계를 너무 손쉽게 빼들었던 것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이런 동기 간의 성추행이라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치 보기 식으로 계속 주저하고 저희의 징계가 내려졌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학교 측이 어떤 생각, 어떤 교육적 이념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니고 있는 재학생으로서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2006년 출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도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그때 다루었던 사건하고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과연 학교 쪽에서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전에 그 출교 7명에 대해서 했었을 때 당시 상황을 보면 동기 자체나 경위가 이번에 발생한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 상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자치권을 갖다가 보장받기 위해서 학교 쪽과 대화를 시도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동기에서 출발을 했었죠. 고대가 학생들의 징계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있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공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뭐 동기나 이런 것이 만약에 출교 처분을 하지 않는 거라면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의 자치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보였던 그 기준하고 지금 그 학생이 성추행을 했을 때 보여지는 기준하고는 분명히 조금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대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안 하시는 거고요. 네. 그 결과는 최대 학생들 결과는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학생 상벌위원회 측에 징계 결과를 물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그거에서는 저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추행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출교인지 퇴학인지 고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저희를 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퇴학 조치라고 하면 한 학기만 끝나면 바로 보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 동생이랑 얼굴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지금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랑 닮은 사람만 보면 진짜 경계를 일으키거든요. 죽으려고 해요, 정말.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건 제 동생 보고 학교를 나가라는 소리죠. 지금 현재 시민사회의 그 분노, 고려대학교가 겸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교라는 것이 하나의 그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뭐 인권의 신장과 또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시민사회와 항상 소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소통할 능력이 없다면은 소통을 하지 못하면은 더욱더 대학이 반지성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려대학교가 이른바 국내 명문대학이고 사건의 가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될 의대생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번 징계는 앞으로 고려대학교의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 와중에 일어난 링스 헬기 추락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첨단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춘 헬기가 사흘 동안 연속 두 대나 추락한 보기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해군은 한 대는 비행 착각으로 다른 한 대는 장비 이상으로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링스 헬기 사건 유족들이 사고 조사 보고서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비행 착각으로 추락했다는 해군의 결론에 의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했던 지난해 봄, 상상도 못한 사건에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월 15일 해군 3함대 소속 헬기가 작전에 나섰습니다. 잠수함 잡는 헬기로 불리는 링스 헬기였습니다. 해군이 영국에서 도입한 링스 헬기는 전파 고도계 등 첨단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시 바다에는 달빛조차 없었습니다. 조종사가 계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8시 58분경 헬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젯밤 해상 순찰을 하던 해군 헬기가 바다로 추락해서 조종사 등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7일 해군 2함대 소속 링스 헬기가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해군의 링스 헬기가 지난 15일에 이어서 어제 또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군함이 조종사들을 구조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전파 고도계 이상이었습니다. 자동 고도를 유지하지 못한 헬기가 바다에 근접해 추락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4월 17일은 그 전파 고도계가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예. 그날도 야간 작전에 투입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 남쪽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근접 비행을 하다가 예. 그 부조종사하고 여기 비행 착각해가지고 고도가 낮은 상태에서 해상에 촥 직각으로 이제 내려 안전벨트 착각을 해가지고 전파 고도계는 항공기와 지표면의 거리. 즉 고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항공기에서 지표면에 전파를 발사한 후 그 전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고도를 산출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계기에 의존해 비행을 하는데 이때 고도계에 이상이 생기면 치명적인 위험을 맞게 됩니다. 낮은 고도에서 만약에 고도계가 픽스됐다, 고장났다. 고장났으면은 이 전파 고도계는 만약 현재 내가 70피트를 유지라고 비행을 했는데 그 고도계 고장났으면은 고도계 0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70피트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좀 고도를 하강해서 비행을 하더라도 고도계를 보면 70이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 사고를 처리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 진도 앞바다에서는 앞서 추락한 3함대 소속 헬기를 찾는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이튿날 조종사 권태하 대위의 시신과 헬기의 잔해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헬기 동체가 인양되었습니다. 헬기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다가 바다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군은 비행 착각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밝히신 원인은 비행기가 고속으로 바다에 부딪혔다. 저속으로 이렇게 저속이 비슷한 수족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비행 착각의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가 이렇게 엔진이나 이런 게 고장이 나서 나면은 조종사들이 제일 그걸 먼저 압니다. 엔진이 한 대가 꺼진다든지 엔진이 한 대가 이상하다는 경우에는 중앙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이빙, 네이빙. 하모 함수에서도 중앙 신호를 받은 것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런 신호 보낼 여유도 없이 바로 바다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 착각이란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혼동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나 육지를 하늘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이 비행 착각이라면 그 책임은 조종사들의 몫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링스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은 순직자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훈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정비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이 서둘러 비행 착각으로 결론 지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일단 한 과정은 비행 착각이다. 이런 얘기를 단언적으로 나한테 하더란 말이야. 유가족한테까지. 나한테. 그래서는 내가 이걸 보이면서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는 말이 없단다고 조종사의 비행 착각이든 단정을 그렇게 쉽게 짓느냐. 그렇잖아. 그 이제 언론에 자꾸 터지고 있는데 터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 이야기는 무조건 그 조종사의 그 비행 착각이로 몰고 나가는 거야. 끝까지. 유족들은 전파 고도계 등 계기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1분 전에 마지막 교신인 거죠. 저기 그 어선이 지나간다, 불빛이 보인다. 그걸 본 거예요. 1분 전에 이제 그 이렇게 어선이 지나가고 그 위로 이제 가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1분 후에 이렇게 추락을 바다가 이제 그 하늘 이게 우리가 그냥 반드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박는 거거든요, 그게. 4월 17일 전파 고도계 이상으로 불시착한 헬기처럼 15일 추락한 헬기도 전파 고도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링스 헬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서 거액을 챙긴 방위 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이 링스 헬기 정비업자 6명을 기소하면서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비업자들은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링스 헬기 부품 교체를 의뢰받은 뒤 실제로는 부품을 바꾸지 않고 교체한 것처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4월 15일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헬기도 허위 정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전파 고도계를 허위로 정비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요 부위를 보고는 진짜 그냥 피가 끓으더라고. 그래서 거기 해군에 가서 그랬어. 너희 자식들아 양심도 없는 놈들이지. 7년 동안이나 헤쳐먹을 동안 너 군에서는 이거 발견도 못했어. 내가 알고 보니까 도둑놈들끼리도 알력이 생겨갖고 그놈들끼리 알력이 생겨서 이거 터져 나온 거야. 해군은 그동안 사고 헬기의 전파 고도계가 허위로 정비됐는지에 대해 유족들에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소 내용이 사실인지 해군에 물었습니다. 4월 15일 진도 해상에 추락한 헬기는 거기에 장착된 고도계가 있는데 정비업체에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라는 데서 실적이 있는데 정비 시기는 04년 8월이고
그날 떨어졌던 헬기에 저 엔진 과열 시동 방지기가 체크해서 07년 11월 달에 정비를 했는데 사고 원인은 그 정비 부분과는 관계가 없이 비행 착각으로 인해서 작전 중에 추락을 했고. 승우야, 내가 이렇게 목 놓아 부르는데 너는 왜 대답이 없는 거냐? 15일 추락한 링스 헬기에 탑승했던 장병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해군은 전파 구도계가 적발된 업체에서 정비된 적이 있지만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만천하에 지금 도둑질 다 해먹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헬기하고는 무관하다. 조종사의 비행 착각이다. 너무 억울하잖아 이거. 그 애들 죽었다 해갖고 그렇게 몰아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는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 멈춰설 뿐이지만 헬기는 추락합니다. 헬기를 엉터리로 정비한 만큼 조종사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 교체하기로 한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것이 총 80건이었습니다. 링스 헬기 부품을 허위로 교체한 정비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봤습니다. 링스 헬기 정비업체들이 해군과 맺은 정비계약과는 달리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주 우연히 포착되었습니다. 한 헬기 정비업체의 사장과 항공사업을 담당하는 부사장이 지분 다툼을 벌이다가 40억대의 소송을 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경찰서에서 잘잘못을 따지던 중 헬기 부품을 허위로 교체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2006년 해군 군수사령부와 링스 헬기와 P3C 초계기에 정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뒤 레이더와 전파 고도계 등을 정비하며 반드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허위로 교체한 것이 25차례, 해군으로부터 7억 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입니다. 부품을 교체하는 실무는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입한 연구원들이 담당했습니다. 예, 저 박홍희 선생님 계세요? 예, 회사에서 근무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예. 회사 이렇게 인수할 때 혹시 그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그 오시지 않으셨어요? 핵심. 그 건에 대해서 그럼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검찰은 연구원들의 진술을 통해 링스 헬기 부품을 허위로 교체한 또 다른 업체를 추적했습니다. D사의 강 사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 사장은 현재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기소된 정비업자들 중 가장 중형. 사법당국은 강 사장이 링스 헬기 부품을 허위로 교체하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사 관계자들은 허위로 정비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장난 부위를 고치는데 얼마라는 식으로 확정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재료비 등 세부 산출 내역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았었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도 않았었고 실제로 문제점을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뭐 그냥 확정 계약으로 이 물건 고쳐주는 거에 뭐 천 원에 이 물건 고쳐라. 오케이. 천 원 받고 덜 들든 물건 고쳐주면 끝인 것이었고. 강 사장은 2003년부터 해군의 P3C 초계기와 링스 헬기에 레이더와 고도계 등을 정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42회에 걸쳐
1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비가 2003년부터 있었는데 당시 강 사장은 다른 회사의 본부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강 사장의 허위 정비 내역입니다. 2005년 이전에 저지른 혐의는 D사가 아닌 A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D사의 강 사장은 2003년부터 A사의 본부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4월 15일 추락한 링스 헬기에 전파고도계를 허위로 정비한 것도 이 A 업체였습니다. 에이사의 사장은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면 헬 정비를 했죠. 몰랐죠. 예를 들면 부품을 갈았는데 안 갈고선 갈았다고 하니까. 간다고 여기 온 것은 다 사줬으니까. 간다고 하면 다 사줬으니까 여기 온 것은. 그러면은 일부러 뭐 이거 안 갈고 뭐 예를 들어 가겠다고 뽑은 것도 아니고. 정비계약서는 A사 사장의 이름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부장으로 데리고 있던 현재 D사 강 사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스카웃 할 때도 제가 그 계약서에도 모든 것을 그 본부장이 알아서 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줬고 나갈 때 그 팔을 때 M&A를 또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인 책임을 다 지는 걸로 D사 관계자들은 강 사장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제가 이 회사에서 달리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로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면 모르되 회사의 이득은 회사의 이득을 다 가지고 갔고 잘못한 게 생기면은 네가 나 책임져라 이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이죠. 링스 헬기 정비를 하며 급성장한 A사는 2006년 항공사업부를 H사에 매각했습니다. A사의 사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차 싶은 게 지금까지 내가 했으면은 나는 살려줘도 내가 스스로 자살할 것 같아갖고 미리 알아서 피신해줬구나. 하늘에 피신시켜줬구나. 그 사업부를 계속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불용행위를 해서 내가 국가에 눈을 끼쳤다면 내가 내 문제를 못 따르지. A사 사장은 항공사업부를 H사에 매각하여 거액을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링스 헬기 정비를 이어받은 H사도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링스 헬기를 정비한 선발업체들이 큰 돈을 벌자 중소업체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계약한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헬기를 정비할 기술력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정비 용역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군으로부터 링스 헬기 전파고도계 정비를 수주한 업체입니다. 옥상의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이 정비 공장입니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이 업체가 정비 능력이 부족하다며 세 차례나 부정당 업체 제재 건의를 하면서도 정비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업체가 정비한 링스 헬기가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정비 능력 부족으로 제재를 받으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해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대를 해가지고 안 되면 아무 바꾸고 계속 그 사람이 있어요. 업체를? 상호 받아서 받아. 안 되어 받아. 절로 받아. 받아가서 받아. 왜 그렇게 막 바쁘고? 그래서
창호야한테 도착 뭐야 아픔 늦게 해가지고 입술 정리당했고 또 오래 해가지고 정리당했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참고 어떨래 또 딸리지 그렇지 내가 사무실만 가지고 그때 봤어 가지고 왜 자꾸 작당 100% 애주하고 100% 애주 99% 애주하고 봐야지 오다만 따고 전공자가 이 업체 사장은 입찰에 필요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변조하기도 했습니다. 커터칼로 유효기간란을 긁어낸 후 글자를 오려붙이는 조작판 수법을 사용했지만 해군 군수사령부는 그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링스헬기 정비계약서는 부품 교체를 전제로 작성되었지만 정비업자들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해군간에 부서를 켜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보면 안 된다 합니까? 남은 게 없다고? 없는 게 무작위고 그걸 내보면 요거는 새로 됐나 싶으면 하다가 1년인데 뭐 1년만 썼나 그건 모르고 아니거든 쳤다고 판단 내보면 썼는지 잘 없으시죠 그게 관행이 없다고 헬기의 안전보다 돈벌이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종사들의 생명도 뒷순위로 밀렸습니다. 해군의 정비 시스템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해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작년에 제가 공무과장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것도 보고 조사한 것도 봤는데 이거는 저런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정비업체가 군을 상대로 생명과 사기 행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해군은 속았다고 했습니다. 정비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이 업체 저 업체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셈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항공기 정비를 규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민간 헬기와 육군 헬기를 주로 정비하는 회사입니다. 헬기 소유자가 파견한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비가 진행됩니다. 군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1년 365일 같이 저희하고 같이 나와 있어서 수시로 사소한 일에도 계속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서류마다 한 건 한 건마다 전부 감독관의 확인을 불러서 그러니까 감독관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체 시기가 된 부품은 감독관이 정품 여부를 확인한 후 교체합니다. 반납품과 폐자재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폐자재는 나사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반납합니다. 부품마다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어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죠? 예, 여기에 대한 요거는 시리얼이란가. 폐부품은 그러면은 다 반납을 하십니까? 그 예, 100% 반납합니다. 사소한 아주 볼트나 또 아주 조그만 것까지 다 100% 반납을 합니다. 또 군이다 그럼 그래서 다 가져가요? 군이 고객이요?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군에다 갖다 주면 군에서 또 일일이 다 또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민도 마찬가지고. 공장 벽에는 품질은 생명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항공기의 정비는 아주 사소한 어떤 그런 결함, 아주 조그만 결함, 그러니까 스크류를 조금 덜 조인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인명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힙니다.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반면 해군 링스 헬기 정비 업체들은 교체해야 할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폐자재 내역서와 폐자재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부실한 정비가 초래할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정확하게 이 기술의 한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군을 상대로 이른바 횡령과 사기 행각을 한 하고 이 정비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이제 와서 정비업자만 사기꾼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처벌의 근거가 된 계약서 자체가 해군의 묵인하에 형식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트랜스미터 어셈블리 계약서인데요. 똑같아요. 글자 하나, 숫자 하나까지. 놀랍죠? 저 명목이요? 네, 네. 서로 다른 정비에 대한 계약서지만 세부 산출 내역이 동일합니다. 재료비 명세서 자체가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첨부하는 허위 문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첨부하시냐면 저희는 그 개발 당시에 들어갔던 부품 리스트가 뭐 30개, 40개가 되잖아요. 그럼 전화로 그렇게 말씀. 아 그렇게 30개, 40개 적지 말고 그 서로는 알고 있다는 거죠. 또 합정 계약이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해왔던 거죠. 어차피 합정 계약인데 뭘 그 뭐 부품을 이유로 다 넣을 필요도 없고 안 다 넣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금액으로 정비만 해서 완료만 하면 땡인 건데. 원가 분석과 세부 내역 산출은 형식적이었고 총 금액이 중시됐다고 합니다. 해군도 이와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지 않았고 실질적인 견적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리 그냥 어떤 금액을 신품 단가보다 무조건 싸게 소위 말해 경제성이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서로 계약을 해서 고장난 물건을 완료해서 비행기에 탈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하고 돈을 받아가면 끝인 계약이었지. 계산 계약이었으면 또 다르죠. 그렇게 하고 정산까지 하면 끝나는 계약인데 그 정산하는 증빙을 여기서 사기를 쳤다. 허위로 제출했다. 사기죠. 하지만 그 전에는 해군 분수사에서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비업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링스 헬기 정비 계약서에는 감독관이 정비 진행을 감독하고 부품의 정품 여부와 최자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계약서대로 감독과 검사만 했더라도 사기를 당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 원인은 해군에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근데 부품을 안 갈아도 되게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원래 제도는 그렇게 하여튼 소멸을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도가 그렇게 소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눈만 감으면 돈이 몇천 원을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눈 안 감고 그냥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바닥에 돈이 천 원 떨어져 있다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주워가지고 돈을 돌려준 사람도 있을 거고 주워가지고 자기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떨어뜨리는 건 해군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군수 담당자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그게 폐부품을 시리얼 넘버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쉬운 검수가 왜 어려웠는지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얘기 나오는 게 니네 그게 말이 되냐. 응? 나라도 내가 물어보면 너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따지면서 이제 저희가 답변을 요구해서 하는데.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A사 사장은 해군 간부 출신입니다. 정비 사업을 시작하며 해군 정비창 상사였던 강 씨를 영입했습니다. 우리 내 군대 동기생이 해군 그 장교 소련 출신이었는데 자리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비사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서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비했었기 때문에 이래 오면은 정비해놨다고. A사는 군수사령부가 있는 창원에 항공사업부를 열고 강 본부장이 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A사는 편의를 봐준 대가로 군수사령부 소속 이모 소령에게 약 1년 동안 월급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민간업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소령 출신이에요. 대한민국 정비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쪽에 서로 이렇게
무차별 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신세를 많이 쳤으니 우리 회사에서 공급을 한 안식년 일자리 마지막에 1년 쉬는 거예요. 돈을 좀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 공급을 우리 회사에서 줬어요. 우리 회사에서 계실 때는 군인 신분이었으니까 1년 쉬는 동안 그 사람 본부만 이제 본부장이 주라고 하니까 준 거고 이 본부장 말하면 곱창도 어딨어. 그 얘기가 뭐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애들이. 전역을 한 이모 소령은 A사가 항공사업부를 H사에 매각하면서 H사 본부장에 영입되었습니다. H사에서 이모 소령은 군대 영업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 해군 소령이었던 이 본부장이 H사 사장에게 로비 자금을 요청한 이메일이 발견되었습니다. H사 사장이 로비 자금을 이 본부장의 통장에 입금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사장의 수첩에는 군수사령부 주요 간부들의 직책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항공사업부 해가지고 사람을 막 두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양반이 돈 숨쓰는 좀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돈 어디 쓰냐면은 어디 어디서 산다 그러고 이제 돈을 이제 타가려고. 그럼 이제 돈 주는 입장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그럼 어디 어디 이제 누구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 된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돈 어디 쓰려고 그러냐 그 이런 데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필요합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름 돈을 댄 거예요. 그 댄 걸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H사 사장은 이 본부장에게 로비 자금조로 2억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 돈을 안 부사장에게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기간에 이 본부장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안 부사장은 이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넘겨받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두 사람 다 했거든요. 그걸 다 했는데 이제 제 양을 죽은 사람은 원래 일을 다 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사장은 위에서 지시를 했고 그 두 사람이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이제 아는 죽은 사람하고 대표사하고 다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지검은 수사 자료를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군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공여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고 계좌 추적 결과 특이 계좌는 발견되지 않았음. 단, 검수와 관련하여 검수하라고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검수관 3명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사유로 불구속 기소하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재판 회부하였음. 얻은 사람도 바보고 계좌할 사람도 없고 그 알라콤은 알 수 없어요. 검찰에서 얼마 줬는지 누가 말할 게 예를 들어서 이따 치더라도 해군은 군수사령부 소속 장교 2명을 관리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링스헬기 관련자 7명을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비업자와의 관계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눈 감아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예. 뭐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뭐 제가 조사를 안 해보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뭐 하다 보면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저희는 그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예.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처벌의 대상이었고 예. 처벌을 해버린 겁니다. 헬기가 두 대 연속 추락하고 장병 4명이 희생되면서 탄력을 받았던 링스 헬기 허위 정비 사건은 결국 유야무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비업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지원 케이스가 한 대도 맞았다고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도장이 끌어간다고 주기적으로 언제저한테 지원 케이스라는 게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정비 검수 과정을
해군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착 관계가 의심스러운데도 해군은 애써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시범 케이스나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여기는 군납업자들의 평가를 군은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